오는 9월에는 시카고 어머니 합창단의 정기 연주회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해가 갈수록 완숙한 기량을 자랑하는 어머니 합창단의 소개와 함께 연습에 매진하는 모습 만나봤습니다. 이혜빈 기자가 전합니다. 오는 9월 30일 시카고 어머니 합창단의 정기 연주회가 스코키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열립니다. 어머니 합창단은 지난 2012년 창단 이래 시카고를 대표하는 시니어 합창단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는 물론 주류 사회 다양한 행사에서도 초청 공연을 해온 어머니 합창단이 다음 달 공연을 앞두고 연습에 매진 중입니다. 신춘자 단장은 공연 소개와 함께 많은 이들의 호응을 부탁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연주 때가 되니까 1년에 한 번씩은 꼭 찾아뵙게 되네요. 이렇게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제가 인사드립니다. 네, 저희 이제 9월 30일 날 연주를 앞두고 저희가 지금 맹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셔가지고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합창단과 아버지 합창단의 지휘를 함께 맡고 있는 박금배 지휘자는 보다 듣기 친숙한 가곡으로 청중들을 찾아가겠다고 전했습니다. 9월 30일 스코키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주일입니다. 오후 5시에 공연을 합니다. 이번에는 한국 가곡을 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 한국 가곡이 아닌 새로운 아름다운 우리 한국 가곡입니다. 저희 그 시카고 어머니 합창단은 단원도 많지만은 좋은 곳에서 저희가 공연을 합니다. 이곳에 저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꼭 많이 오셔서 저희들에게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창단은 본 공연 전인 28일 골프몰에서 리허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평균 연령 70세가 넘는 어머니 합창단은 이번 주부터 일주일에 두 번으로 연습 시간을 늘리며 최고의 무대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KBS 뉴스 이혜빈입니다.